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자. 강남이나 목동으로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렇게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도 살던 동네에서 공부를 시켜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지. 아까 특목고와 일반고와 약간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목고 일반고만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이런 마음하고 비슷할 거예요. 강남으로 가야 우리 애가 더 잘할 것 같고, 거기 못 갈 것 같으면 못 간 것 자체가 낙오자 같고 실패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가면 돼. 근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잘 가는 걸 놓고 보면 네. 강남이 하나도 유리하지 않아요. 왜? 내신 따기 훨씬 어렵잖아요. 수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런데 왜 강남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거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고3의 다음 해 재수 비율이 강남 3구가 가장 높죠. 물론 상대적으로 더 높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막 7, 80%가 재수를 하는데 네. 그 외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재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자존감 있고 나는 어디서나 최고가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강남 3구 아닌 지역에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내신 따기 더 좋으니까 네. 거기서 전교 1, 2등 해서 학교장 추천을 하면 스카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국영수 1등급만 받쳐주면 의대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하는 거는 심리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강남 3구에 못 간 것 자체가 나고라고 착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가야 돼 어쨌든. 못 가면 이미 그 자체가 실패니까. 근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굳이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리해서 강남 3구에 들어와가지고 망가지는 경우 어디 가서 말 못하잖아요. 강남 3구 지역의 학부모들의 평균 학벌하고 자녀의 평균 학벌 그 다음에 그 외 지역 몇 군데하고 비교하면 저는 결과가 강남 3구가 가장 나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남 3구에는 부모들이 스카이 출신 엄청 많잖아요. 많죠. 네. 고소득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성공한 비율이 그냥 그렇게 높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보이는 통계에도 약간 조금 매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단대부고 서울대 몇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네. 데이터를 각 학교의 스카이 대학 간 숫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는 상당히 DNA가 중요한데 단대부고든 뭐 서울고등학교든 강남에 있는 뭐 세화여고든 이런 학교에 부모가 훨씬 공부 잘했던 사람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가 태어난 저 경남 창원군 동면 절로 내려가면 부모의 평균 학벌이 중졸이에요. 우리 때. 근데 거기에서도 다 명문대 간 애들 또 간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상관관계로 놓고 봐야지 어느 한 지역만 딱 놓고 보면 당연히 강남 3구가 높을 수밖에 없죠. 부모가 훨씬 더 좋은 공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자녀한테 사교육비 엄청나게 때려붓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공부에 좀 최적화되어 있고 유해 환경도 좋고 부모하고의 상관관계, 환경, 소득 다 놓고 봤을 때 강남 3구의 입시의 효율성이라고 평가를 할까? 네. 그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군지 개념도 장기적으로는 좀 변하게 될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학군지 부동산 시세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도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뭐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고령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위에 아는 분들이 아파트를 뭐 사야 되냐 할 때 아 지금 살 때가 아니지 않냐라고 한 3, 4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하는 게 좀 타당성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은 지금과 같은 그런 강남 3구의 모습은 적어도 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진학과 관련된 특수학군지 같은 그런 시절은 그렇게 오래는 안 갈 거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의문부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하버드 아니잖아요. 스탠퍼드. 아이. MIT. 미네르바 대학이에요. 미네르바. 미네르바. 이렇게 많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 지금 K-MOOC가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명문대 주요 강의들이 그냥 MOOC로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로 대학에서 교육받아야 될 것들이 어떤 사이트 장소 개념으로서 구체적 공간으로서 대학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모바일상에서 존재하는 가상의 대학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대학을 잘 간다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분명히 어떤 장소로서 그 공간으로서 대학인데 그건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언택트 상황에 있어서 대학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좀 실제로 학생 대학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있죠. 사이버 대학.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오고 있으니까 네.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빠른 시간에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실 뭐 제 얘기라고 해도 뭐 무방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애가 셋인데 제일 큰 애가 몇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가 이제 1학년 들어갔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셋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그건 저보다 홍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지금 막상 키우겠는데 저는 그 나이는 네. 저 손자 아직 그런 손자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 고등학생들 어떤 대학 진학하고는 네. 분명히 좀 상당히 다를 거다. 달라져요. 대학 자체가 미네르바 대학 같은 대학들이 많이 좀 생기면 네. 우리나라 학생들도 스카이 대학을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고 지금도 미네르바 대학에 아시아계가 비중이 꽤 높거든요.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류의 대학들 그때쯤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는가. 소위 말하는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비즈니스 아니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관련돼서 특성화된 학교들도 많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얘들이 지금과 같이 공부만 잘해가지고 대학을 어디 갈 거냐 하는 세상은 좀 많이 달라져 네.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면 정말 부모님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 애가 정말 어떤 면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정말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 그걸 딱 보면 제가 앞으로 짝수가 어떤 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이 이미 얘들이 유튜브를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그게 자기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잡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들어가고 싶은 기업 1위가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요즘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아니고요. 샌드박스. 네, 유튜브만 되는 회사죠. 유튜브 인플루언서들 네. 키우고 또 소속사이기도 하고 이 초등학생들한테 그게 1위가 나왔다라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얘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네. 제대로 가고 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내가 제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둘이가 검사 부부인데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강남 8학군 교육 환경에 강한 유혹인지 덫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분당에 살다가 일로 이사를 오는 거야. 저도 지금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기 와야 되고 다 의대 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와이프는 검사직 내려놓고 변호사로 가더라고. 네. 그러면서 애 하나인데 의대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씁쓸하다 그랬어요. 과연 너희들의 판단이 과연 옳을까? 최고 엘리트들인데 너 둘이면 가만히 놔둬도 얘는 유전자가 좋아서 이래 갈 건데 무슨 분당에서 굳이 강남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럴 필요 있냐고 난 이야기를 했는데 불안하니까 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제대로 가는 건 절대로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살아갈 때는 그런 부모 세대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공부 잘 시켜가지고 의대가가 의사되고 하는 것이 성공 방정식이 아닌 성공 방정식이 다양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네. 3차, 5차,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애들의 이 포텐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면 얼마든지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한 20년 안에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남의 역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강남이라기보다는 대치동, 대치동이죠. 네, 대치동의 역설이 나타나죠. 네. 대치동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기에서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특목고 가고 전문직 많이 가고 한 거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델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지금까지 그렇죠. 믿고 있는데 근데 이미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20년간의 그 교육은 어쩌면 가장 덜 미래지향적이고 낡은 패러다임에 덫에서 못 빠져놓은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애인데 그 애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매일 똑같이 그냥 영어 수업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이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얘는 오히려 못 따라가는 이런 역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치동의 역설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학부모한테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도 이제 막연하게 이럴 수 있겠다는 걸 회장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놓고, 저는 이제 대치동의 스타일로 이렇게 자라온 사람인데 제 세대가 제가 이제 얘를 어떻게 키울지 이제 학부모들이 모른다는 거죠. 정말 정답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지 제가 커온 방식으로. 근데 걔들이요 부모님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에도 대치동에서 그렇게 애들을 막 주물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중에도 걔들은 걔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유튜브 활동하고 자기가 인플루언스 되려고 뭘 주물거리면서 만들어가 올려고 또래 문화가 있잖아요. 있죠. 그걸 존중해주면 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대치동에 굳이 뭐 엄마가 아빠는 들어오고 싶다면 들어오세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얘들의 어떤 또래 문화나 얘들이 보는 미래 세상의 관점 그거를 인정해주면 뚫고 일어설 수도 있고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같을는지 모르겠는데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안 될 놈을 될 놈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서. 근데 인생을 크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죽음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부조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사는 것 그거 이상 더 높은 가치는 없지 않은가. 거기에 성취에 성공했냐 못했냐 하는 거는 에너지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운의 차이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세상이 다 성공할 수도 없고 다 실패할 수도 없고 그런데 미래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옛날보다 성공하기는 훨씬 어려워요. 아주 천재적인 한두 놈이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는 점점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보면 뭐 아마존이니 뭐 구글이니 몇 개들이 다 해먹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래에는 어떤 가치의 대전환이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생산이라는 개념도 무조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만이 생산이냐. 어쩌면 잘 노는 것도 생산이 되는 거고 그 소득이라는 것도 일을 해야만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세상으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나 이게 80대 20의 세상에서 10대 90의 세상으로 1대 99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격차의 문제. 그래서 기본소득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제가 뭐 그런 자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구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잘 교육받고 앞으로 인생을 잘 산 한다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이 우리가 고도 압축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 사회의 특수성의 개념이지 네. 인생을 성공이냐 실패의 관점이 아닌 좀 더 성숙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질문해서 제가 우리 애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애한테 어떻게 들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내가 물어봤거든요 학생들한테. 네.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 이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짜증난대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의 이야기가 짜증 너 짜증나게 공부해 내지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이런 게 열심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열심이라는 건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데 정말 너 하고 싶은 일을 진심으로 가슴 벅차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그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 돼야지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애가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더 중요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낮춰서 이제 마지막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다 왔습니다. 이제 단순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영어 유치원 엄청 비싸거든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 유치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어 유치원이 아니고 영어 학원이죠. 예, 그거는 법적으로 유치원은 아니고요. 학원의 형태로 조기 영어 교육을 하는 형태인데 이제 애들이 아주 어리니까 유치원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 교육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조기 영어 교육이니까 그걸 못했다고 그렇게 형편이 안 된 사람이 억지로 막 무리하게 하는 거는 올바른 소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미래나 학업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영어 유치원 비즈니스 자체도 딴 이야기인데 네. 별 돈이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 애들이 와가지고 하루 몇 시간 있다 가는데 그 건물 다 써야 되죠. 선생님들 들어가야 되죠. 그게 비싸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남는 것도 없는 사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비즈니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들여다보면 비즈니스도 별 매력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으로도 별 그렇게 의미가 크지도 않는데 그런 게 돌아가는 게 보면 뭐
뭔가 이게 영어 조기 교육 이런 쪽은 가감하게 공교육 쪽에서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확실하게 좀 해야지 이게 전부 사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효과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영어 교육 이런 문제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비효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유치원까지 내려와 봤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영상에서 제가 인생 있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회장님 조카 얘기군요. 조카 얘기. 천재였습니다. 바이올린을 하는 친구였는데 서울대 기악과를 갔는데 복수 전공을 해서 경영학과였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됐어. 변호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외삼촌인 회장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아 정말 더러운 세상. 이런 식으로 이거 삐 처리해 주시고 정말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300만 원 받잖아요. 네, 이렇게 갔는데 뭐 월급도 이렇게 짜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 내용을 이제 필두로 해서 입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 점점 감소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이 친구 지금 근황 다 궁금하네요. 이 친구 이야기 전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거 제가 한 2주 전에도 이 친구보다 좀 더 한 5년 더 선배였던 것 같은데 뭐 대원외고 나온 친구들 지금 변호사 한 애들 둘이가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대충 소득을 들어보니까 아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로스쿨 이제 사실은 안 되고 좀 늦게 로스쿨 갔다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하다 보니까 개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일하는 걸 봐서는 시간당 2만 원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도 작년보다 많이 나아져서 뭐 자기가 매출이 한 8천만 원 넘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냐 이러는데 근데 그 대충 계산해 보면 뭐 같이 그 사무직 요원을 하나 쓴다 해도 월급 조금 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 임차료 뭐 한 1,200원 내야 될 거고 이러면 야 이건 직장 생활보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야 이런 너 이래가지고 되냐 하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변호사는 초과 공급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이제 뭐 이 김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잘 나가는 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희 조카 근황은 그렇게 한 1년 엄청 그 수습으로 고생을 했고 얘가 뭐 나름대로 그 탁월함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수습하는 데서 좀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어쏘 변호사라 그러거든요. 이제 아직 그 거기에 뭐랄까 그 파트너가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지금 이제 뭐 월급 받는 정규직 변호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연봉 한 1억은 좀 더 받는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조금 더 받. 처음에 한 1억 조금 안 됐다가 올해 뭐 1억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쭉 가면 일단 우리나라 이제 고소득층에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 세금 내고 이러면 자기 집을 하나 마련하거나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거의 이제 어렵죠. 근데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자신감은 생기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야 이거 하는 것보단 창업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카분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내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 잘하는 분야가 이제 법률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안정됐다. 네. 열심히 해서 로스쿨 가니까 그래도 연봉 1억은 좀 나오지 않느냐. 역시 과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공부를 하는 모델이 그나마 좀 괜찮은 삶을 살기에는 여전히 범증된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거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고학력자가 좀 더 소득이 높고 좀 더 전문직이 또 좀 더 소득이 높고 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이걸 어떤 계급 대립의 갈등에서 보면 상당히 이거는 꽤 부수야 되는 거고 근데 또 기능론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더 많은 공부를 했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보상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안 한 학생에 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거는
그건 어느 정도는 정당한 거죠. 그게 과도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공부는 분명히 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옛날만큼 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나갔어도 그 분야에서 또 치열하게 노력하고 거기에서 최고가 되는 게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스쿨을 가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통과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런데 그 변호사 이후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이제는. 그런데 옛날에는 변호사 수가 얼마 안 됐으니까 변호사만 되면 그냥 쉽게 뭐 한 20년 하면 한 100억씩 이렇게 벌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라면 그 뒤에 더 크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성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치열함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말씀은 공부에 여러 가지 사람이 이제 탤런트를 갖고 태어나는데 공부에 탤런트가 별로 없는 애를 막 쥐잡듯 공부를 시켜서 막 대학을 잘 조금이라도 잘 보내려는 노력이 부질없다 이런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지나치게 부모가 만들어낸 기성품 같은 학생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새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교육시키겠다는 게 과도해가지고 학생의 어떤 자율성이나 그 학생의 자존감마저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나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식의 스카이 대학 지상주의 이런 건 틀렸다는 거고 내가 노력을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는 당연히 바람직한 거죠. 명문대 출신들이 중간 정도의 그렇지 못한 대학 출신보다도 분명히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더 훌륭한 인재가 나오는 거는 사실이죠. 뭐 다 보면 유명한 친구들이 뭐 하버드 중간에 때려치우고 네네. 뭐 그렇게 들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어떤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는 약간 신호가 됐었잖아요. 신호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입시 제도가 공고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입시 제도가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대학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가야 되는 것은 근데 이 대학 자체가 미네르바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선발 방식들이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량화된 방식이라든지 어떤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뽑는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대학이 그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권을 좀 주었다가 지금 다시 뺏는 쪽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최근에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가고 있죠. 그건 대학이 아주 공정성을 잘 지키지 못했거나 또는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잘 행사해가지고 정말 창의적인 인재, 뭔가 특별한 선발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잘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자기 노력한 것이 정당하게 평가 못 받는 어떤 불합리, 공정하지 못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중간 정도로 50대 50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한국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속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기준이 아직은 좀 낮잖아요.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그 비율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대학이 과도하게 수시 비율을 너무 많이 올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할 때 이 대학이 뭐 이렇게 내가 말할 자격은 없지만 대학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대학이 수시를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늘린 거는 수시에 맞는 인재를 잘 뽑을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경쟁에서 좀 더 우수한 애들을 뽑기 좋은 방법을 만드는 A대학, B대학보다 우린 더 수시제도를 교묘하게 잘 만들면 제목을 잘 붙이면 더 좋은 애들이 오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인재를 선발한다라기보다는
그런 대학 간의 경쟁 또는 선발 과정에 있어서 대학에 보이지 않는 수입, 뭐 수입, 그런, 수입.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을 뽑느냐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대학이 대학 본래의 어떤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보다는 좀 더 다른 목적이 대학 입시 선발 과정에 분명히 전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걸 지금 여기서 공개 제가 판단하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들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대입 제도가 우리 대학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수시 비율이 경쟁적으로 올라갔고 또 심지어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는 미달을 막기 위해서 수시를 왕창 미리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함 이런 것들도 작용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어떤 그 뭐랄까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국민 여론에 이런 게 작용해서 지금 50대 50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이게 현실에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입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불만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뭐 심지어 이제 각으로 완전히 해결하자, 학력고사로 가버리자 이런 이야기 한 분들도 있는데 줄 세우기로 하자. 뭐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또 그렇게 갔어도 안 돼.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서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서 수렴한 값이 거의 50대 50 수준으로 오고 있다. 그럼 이 점을 놓고 이제 밑에 고등학교 1, 2학년부터 밑에 학년들은 당분간은 그렇게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입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운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최근에 수시 정시 비율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조금은 도출됐다고 저는 보여요. 그 공대 나와가지고 메가스테디 강사로 성공한 그 단국대 공대를 나온 예. 이렇게 뭐, 아 그 친구 에너지가 있죠. 지금 우리 수학 강사에서 랭킹 2, 3위 하고 있는 강사. 전체 2, 3위인 거죠? 네, 전체 2, 3위. 그 정도면 돈 얼마 벌니까?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벌 거예요.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의대 가려고 삼수까지 했고 했는데 공부의 DNA는 의대 갈 만한 게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됐는데 노력이 부족했던지. 하여튼 근데 그때도 보면 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삼수, 사수까지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대를 못 갔어. 그러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확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당국대 공대인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도 기 안 죽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제 수학 선생으로서 수학 강사로서 한번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밑바닥부터 열심히 왔어요. 아주 뭐 2-300만 원 받는 그런 보습학원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단계 단계 해가지고 온라인까지 들어왔어. 그것도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기 가장 적절한 대상 또 자기 스타일 여러 가지에서 수포자들 수학 못하는 애들 수포자들한테는 엄청난 희망의 선생이에요.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진 애들은 성적 확 올려주는 선생으로 유명하죠. 의사의 꿈은 실현 못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의대 간 것보다 훨씬 더 아마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을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체진 삶의 어떤 단계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어떤 인생을 직업 이퀄 자기 인생의 성공 여부 이렇게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회장님 세대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매우 그 정말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들 이제 뭐 엄청 많죠. 위에 이제 뭐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은 국졸 아니고 국졸 중퇴인가요? 이런 분도 뭐 계시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 좋은 대학에 대한 어떤 가치가 줄어든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대학에 대한 효용이 확 줄어든 또 결정적인 뭐 변수, 뭐 이유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똑같이 이제 열심히 하면 다 아니 예전에는 우리가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그럼 기업이 막 생겼잖아요. 그럼 그 기업에 필요한 인물은 대학에서 정규 교육 받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잖아. 그거 몇 년 10%씩 성장하니까 다음에 지나면 웬만한 큰 기업들은 회사가 몇 개씩 생기잖아. 자회사가.
그럼 거기 임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막 부장만 달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임원 자회사, 뭐 자회사. 대표이사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하기 쉬웠어요. 이 베이비붐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 사이에 이 세대들은 엄청 성공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들을 보면 스카이 대학을 나왔든지 지방의 사립대를 나왔든지 다 현대, 기아 뭐 이런 데 대기업의 임원들 다 달고 나와요. 그때는 숫자가 워낙 그랬고. 그런데 이제 이미 10%가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2% 평균 2%도 안 되는 저성장으로 쫙 가면 일자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늘어나잖아. 또 실제로는 임금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요인과 경쟁력 때문에 해외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늘어나니까 대학을 그런데 대학 진학률은 우리 때는 대학 진학률이 한 25%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80%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대학 나온 놈이 몇 놈 안 됐는데 대학 나온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자리가 막 구하기가 너무 쉽고 또 그 일자리 가면 기업이 이렇게 자꾸 성장하니까 계열사 임원으로 가고 해서 임원 달기가 쉬운데 지금은 대학 졸업자는 엄청 많은데 일자리는 전혀 안 늘어나지. 그러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또 기업에 들어가도 그 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계열사를 만들거나 하는 이런 쪽보다는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임원들이 딱 적체돼서 내가 임원 될 가능성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대기업에 가서 옛날같이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진짜 똑똑한 놈들은 창업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이 업직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거, 업. 그걸 가지고 내 직업을 만들고 내 직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굳이 있는 일자리에 내가 꼭 찾아 들어가려고 뭐 공사에 들어가면 신의 직장, 공무원이 되면 신의 직장 이거 참 낡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정되겠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 강사만 했으면 전 엄청 잘 나간 학원 강사였잖아요. 네. 연봉이 90년대에 50억씩 벌었으니까. 90년대에 50억 벌었어요? 네. 우와. 그럼 이거는 지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 그런데 2000년에 메가스타디를 딱 만들 때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렇지. 내가 2000년에 뭐 99년이든 2000년이든 연봉이 한 50억은 버는데 그런데 창업을 딱 한다 그러니까 우선 창업 내용 자체가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 스스로 내 시장을 내가 박살낼 위험성도 있는 거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다 넘어오면 나머지 강사들도 다 와 잠깐 우리도 같이 죽냐 이런 생각도 해야 될 거고 근데 대부분은 온라인 절대로 안 간다. 응? 괜히 헛질을 하다가 그 사업 하다가 조금 하다가 접을 거다. 그냥 강의나 열심히 하지. 거기 몇 년 에너지 쓰고 나면 강사로서 또 무너질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게 네.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 대치동 현상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대치동 강의를 듣게 하면 되잖아요. 대치동 강사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좋은 강의라는 거는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거예요. 대치동의 분위기에 편성하고 싶어서 대치동 들어오는 거지 대치동 강의를 들으려면 메가스타디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사교육 안에서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내가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저는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회사가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네 개인데 네 개가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한때는 2조 5천억도 갔지만은 거기서 내가 대주주로서 생각해 보면 강사보다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다섯 명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직원 뭐 두세 명에 다섯 명 시작했는데 지금 직원이 한 2,100명 정도 되거든요. 강사가 한 2,000명. 어떻게 보면 한 4,000명의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기의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직을 창출해내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아닐까. 진짜 똑똑한 놈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그 일자리를
그대로 전수받거나 내가 싸워서 이겨서 그 자리를 내가 쟁취하겠다. 별로 쟁취할 가치도 없는 것들 쟁취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업을 통해서 직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젊은이가 저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